안녕하세요. 파더의미입니다. 꽃을 들고 있는 손을 그릴 건데요. 둔탁한 느낌의 손을 그릴 거예요. 손을 먼저 그려볼게요. 둔탁한 느낌이기 때문에 선을 굵게 갈게요. 여기서부터는 손끝이 이렇게 나와야 하고요. 안에 있는 손도 같이 그려줄게요. 둔탁한 느낌으로 갔으니까 이번에도 둔탁한 느낌으로 갈 건데 진한 녹색으로 선을 길게 한번 빼줄게요. 직선으로. 하지만 여기 끝에 더이기 할 거예요. 네. 이 색으로 같이 연결해서 들어갑니다. 선을 긋는다라는 생각으로 둥글게 둥글게 빼주세요. 여기 열매를 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간을 비우는 게 좋겠죠?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.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. 이렇게. 이번에는 열매가 달린 곳을 얇은 선으로 연결을 해줄게요. 이쯤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공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. 저는 이쪽에다가 하나 더 넣었으면 합니다. 전에 면봉을 가지고 한번 했었죠?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굵게 하려면 좀 꾹 눌러서 해주셔도 되고 깨려면 살살 크게려면 꾹 눌러주세요. 여기도 해줄게요.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열매 달린 꽃을 그려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파더미였습니다.